오늘 그리는 그림은요, 제가 예전에 꿨던 꿈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이제 꿈을 꾸고 있다가 잠에서 딱 깨기 직전에 저에게 들렸던 목소리예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정말 깨기 직전에 딱 깨기 직전에 너무 또렷하고 명백하게 들었던 그 한 문장이 생생해서 그대로 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제가 메모를 했어요. 좀 신기했었는데 그 체험이 좀 신기하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 들었던 그 남자 목소리 그 내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전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전생의 차원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되게 가슴 깊이 깨닫고 되뇌었던 어떤 그런 문장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정말 아 사는 게 뭐지? 참 진짜 답없다,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의식 속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전생의 그런 스승들 그 스승들이 분명히 의식의 수면 위로 드러나서 막 간섭은 못해도 다 이 안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안에 다 답이 있다고.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수많은 전생의 스승들이 내 안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안이 되는 느낌? 아닌가요? 저는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그 꿈에서 깨기 직전에 남자 음성으로 들렸던 그 문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뭐였을까요? 딱 한 문장이었어요. 꿈에서 깨기 직전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 아 왜냐면은 저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정확한 표현은 꿈에서 깨기 직전이 아니라 잠에서 깨기 직전이에요. 아마 무슨 꿈을 꿨다면은 그 꿈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면의 관찰은 반드시 지혜를 볼 수 있는 문이다. 내면의 관찰은 반드시 지혜를 볼 수 있는 문이다. 내면의 관찰은 반드시 지혜를 볼 수 있는 문이다 라는 이 문장을 굉장히 크고 또렷하고 정말 절실하게 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누군가의 그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탁 외치는 소리와 동시에 제가 잠에서 깨고 바로 그거를 외우고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지금 이제 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면의 관찰은 반드시 지혜를 볼 수 있는 문이다? 전 이거를 되뇌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문장인 거지? 내면의 관찰 지혜를 반드시가 붙었어요. 반드시 지혜를 볼 수 있는 문이다? 이런 문장을 제 예전에 뭐 생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문장인데 정말 생뚱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메시지다. 이거는 어느 차원에서 나에게 준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창 마음 공부한다고 뭐 그런 역량이 있어서인가 내면의 관찰은 반드시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제가 그 문장을 한동안 이제 곱씹으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뭐 그것이 컬러감이 있든 아니면 그냥 무채색이든 일단 이렇게 약간 형상화 시켜보잖아요. 내면의 관찰. 내면의 관찰. 반드시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다.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이라면 일단 문은 가로막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지 볼수 있는 건데, 그 문을 열면 지혜가 있다는 건가?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라니? 문 앞에 노크 금지처럼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라는 그런 이름의 문인 건가? 내면의 관찰? 내면의 관찰은 내 마음, 감정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내면의 관찰. 관찰. 관찰은 육안의 눈을 통해 유심히 살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내면의 관찰이라면은 육안이 아닌 심안, 마음 심자, 마음의 눈으로 내 안에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다. 뭔가 곱씹을수록 심오한데, 아무튼 정말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좀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오한 마음을 담아서 일단 내면의 관찰, 지혜를 볼수 있는 문. 내면의 관찰은 뭔가 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지혜를 볼수 있는 문이라는 거는 그 지혜 자체가 딱하니 있는 거라기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혜라는 건 어떤 도달의 목적지 같은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어떤 방향성, 진로, 길, 여정,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길, 이를 한 아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건데, 내면의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거를 내면으로 본 거예요. 꽉 막힌 기분이 전 들거든요. 내면의 관찰이라는 게 사실 제가 아직 뭐 깨달음을 얻은 성인도 아니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득하고 좀 아득하죠. 알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 프레임 안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내면의 관찰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아가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그리고 또 내면에 감춰져 있는 나, 그리고 그 심연에 더욱더 인지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무의식 잠재적인 나, 또 지혜로운 그런 나, 지혜로서의 그런 절대적인 나,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아직은 무지한 나, 알미 없는 나, 세속적인 의미의 나,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은 나인데, 이제 잠에서 깨기 직전에 그 메시지를 듣고 번쩍 눈을
뜨고 있는 나예요. 이 친구는 감은 걸로 하고 눈을 떴는데 이제 지금 잠자리. 그래서 지금 얼굴이 눌린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양인데 이것도 나예요. 어쩌면 이 두 자아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좀 절대적인 의미의 나.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자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각각 얼굴을 그리고 이 아이는 얼굴 위에 이렇게 먹구름? 구름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가려져 있는 눈을 감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숲을 풀을 이렇게 이제 만지면서 손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오똑한 여기 콧망울, 콧망울이 좀 두 얼굴보다 올라간 것 같아서 아래로 살짝 내려보겠습니다.